토토가를 본 분들 아시겠죠? 이분이 90년대 1등 힙합 듀오라는 사실에 17년 전 카리스마를 되찾았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두 남자의 힙합 본능, 에이요 힙합바삐용. 자, 오늘 진우 션과 Back to the 90s 제3탄 함께요. Yeah. 아, yeah, yeah. Yeah. Back to the 90s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이요 진우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우션입니다. 진우션! 이게 얼마나 진우션 봐! 와우, 이거 얼마만이에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자, 우선 나오셨으니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진우션의 진우션입니다. 우와! 야, 라디오 이거 얼마만에 하나니 진짜. 진짜 네. 얼마만이에요? 천 씨는 그래도 중간중간 몇 년만에 한 번씩은 했었어요. 네. 근데 진우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정말 10년. 네, 저는 네, 10년 만에.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된 거 같아요. 11년이죠. 아, 그동안 11년. 좀 이렇게 방송에 대한 그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게 없으셨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아, 예. 제가 끌고 나왔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예, 봉인돼 있던 진우를. 너무 감사합니다. 운동 생활했어요. 아니, 진우션의 음악을 계속 올드스쿨에서 많이 이렇게 틀어드리곤 하는데. 예, 저는 자주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아, 두 분이 활동을 안 하시니까 네네네. 이제 신곡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두 분이 이제 활동을 조금씩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아, 진우션의 신곡도 들을 수 있을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아니, 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대해보세요. 아, 드디어 진짜? 봉인이 풀렸으니까 진우가 진짜로? 네. 야, 진우 전에 신곡을 들을 수 있다. 기분 너무 좋은데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진우 션이 1집서부터 피처링 그게 대단했잖아요. 예, 그럼요. 예, 뭐 이현도 씨도 예. 또 엄정화 씨, 양현석 씨 막 다 해줬었잖아요. 예, 굉장히 많이 그래서 했었죠. 이번에는 예. 예, 또 지금 시대 핫한 예, 래퍼들과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특히 YG에 또 굉장한 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빅뱅을 그렇죠. 비롯해가지고 위너, 예, 바비, 비아이, 2NE1, 에픽하이, 에픽하이. 와, 원타임 혹시 안 나와요? 원타임은? 원타임 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근데 한 명은 지금 미국에 있고 네. 막 이렇게 다 자신들의 일들이 되게 바쁜 것 같아요. 네, 진우도 한참 동안 본인의 일에 바빠갖고 이렇게 못했는데 네. 쉬는 동안 제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아 근데 이제. 진짜 너무 반갑고요. 사실 뭐 저는 진우 형이랑 굉장히 자주 봐요. 저보다 더 자주 봤죠. 예, 자주 보는데 아 그냥. 방송에 대한 욕심도 없고 네, 그냥 이렇게 지금 뭐 편하게 이렇게 사는 걸 너무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네. 무대에서 쓴 진우 씨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저도요. 아, 저도 그랬어요. 저 토토가 보면서 두 분이 이렇게 쫙 무대 딱 나오는데 어떻게 옛날 그 모습 그대로야. 아 오랜만에 서갖고 너무 설레었어요. 아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지금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박혜숙 씨가 우와 진우션이다 라고 해주셨고 3227님 두 분을 라디오에서 보다니 올드스쿨 대박 90년대 만세 라고 만세!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10년 만에 이게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무대 10년 만에 쓰면서 네. 어떠셨어요? 너무 이상하다 이거. 네, 어떠셨어요? 아니 어떠셨어요? 데자부 같이 뭔가 이상해. 이게 지금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토토가 무대 쓰면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막 엄청 그러니까 신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막 그렇게 쓰는 그런 설레임도 있었고 네. 막 얼굴에서 보셨잖아요. 저는 네. 얼마나 신나했는지. 너무 지금도 얼굴이 그냥 너무 웃어가지고 웃는 그냥 계속 웃는 얼굴이세요. 그리고 네. 심지어는 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저한테 보냈었어요. 마라톤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했는데 예, 예, 마라톤 예. 완주하고 예. 나서 신나하는 거에 100만 배 더 신나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션이 무대 쓰는 걸 좋아해요. 예. 아, 진우 씨는 진짜로 션 씨 때문에 션 씨가 이제 가수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나오시게 된 거예요? 션이 전화해갖고 진짜 그랬어요. 자기 진짜
가수인데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인 줄 알고 섭섭하다고 예. 그 눈물 이모티콘을 같이 딱 보내고 유유 아이고 귀여우면서 불쌍해 그랬죠. 근데 솔직히 현 씨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었는데 진우 씨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좋았어요. 네. 오랜만에 그 설레임 긴장감 느꼈고 그 많은 분들 오랜만에 본 분들이잖아요. 네. 사진 계속 찍으시고 네. 거기 다 소녀시대 서현 씨랑 찍은 거를 저희 카톡방에 네. 서현이랑 사진 찍었다. 너무 좋아하시면서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진우가 네. 그날 이제 디프리까지 다 끝나고는 네.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때 중에 가장 재밌었던 날이라고. 그러니까. 네. 내가 술을 원래 안 먹는 거 알죠? 예. 네. 진짜 그날 안 먹어요. 술을 먹었어요?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아 진짜? 다 먹었고 그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많은데. 와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전 진우 씨가 잘 안, 네, 안 먹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시간도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죠. 술 먹는 거 많이 안 봤거든요. 네. 먹어도 지금 잠깐 요만큼 한 모금 마실까 맞아, 말까 한 모금, 하는데. 네. 맞아요. 그날 술 드셨어요? 네, 그날 너무 몇 잔 마셨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고 막 토하고 난리 났어요. 토토가가 그 토하는 토토가. 방송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가시는데 이제 말도. 네. 방송 욕심이 있으신가 봐요. 살아있네. 그새 적응했어요. 아니 토토가 출연진에는 두 분 중에 누구한테 먼저 그 제의가 들어간 거예요? 저한테요. 아, 네. 정씨한테.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을 하다가 네. 혼자 무대 서는 게 참 그렇잖아요. 네. 진우 션인데 네. 근데 진우한테는 그 토토가 제의받기 1년 전에 네. 진우야 우리 같이 뭔가 해볼까? 뭐 앨범이든 무대 같이 서볼까 그랬더니 네. 생각하겠다고 1년 동안 답을 안 주고 있었어요. 아, 1년 동안 생각하셨죠. 예, 예, 예. 그런 찰나에 네, 그런 찰나에 이제 토토가 제의가 들어온 거죠. 네, 제의가 들어와서 진우는 안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아, 그래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하겠다 그러고 네. 이제 혼자서 무대 서는 생각으로 오디션을 본 거예요. 노래방에서. 예, 예, 예. 그래서 노래방에서 오디션은 바로 패스를 했어요. 네. 그리고는 그 방송에 못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녀석 때문에 못 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예. 우리 둘이 같이 무대에 서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아, 방송이 못 나가서 다시 이제 촬영하러 온다고 그래갖고 예. 그때 제가 진우한테 전화를 해서 유유 이모티콘 보내면서 네. 사회복지사를 알고 있는데 어떡할래? 라고 했더니 진우가 그러면 나오겠다고 해서 아 뭔가 짠하다. 아니 아이들은 뭐래요? 너무 신나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빠가 그 무대 쓴 걸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못 봤죠. 못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딱 보니까 너무 재밌어하고 네. 심지어 저희 막내는 네. 제가 그날 레게 머리 했잖아요. 네네네. 진우가 제가 보통 할 때 하는 머리를 하니까 네. 진우가 나올 때 아빠다 그러고 제가 나오면 아 귀여워. 막 그러고 네. 우리 첫째 하음이는 네. 그 전까지 이제 진우 삼촌에 대해서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예. 막 그러는데 그날 그거 딱 보고는 네. 진우 삼촌한테 잘 봤다고 얘기해줘. 진우 삼촌 언제 만나러 가? 진우 삼촌 막 진우 삼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아. 네, 되게 이뻐하는데 하음이. 네, 하음이 되게 이뻐하거든요. 우리 주한이도요. 사실 삼촌들 자주 보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다른 삼촌이 와도 더 유명한 삼촌이 와도 사진 찍어달라 말 안 했는데. 네. 진우 씨 콘서트장에 저희 봤잖아요. 맞아요. 예, 예. 사진 찍어달라고. 맞아 맞아. 주환이가 나를 보는 눈빛이 틀리더라고 내가. 진짜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서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예. 심지어 저는 이제 어디 결혼식을 갔는데 네. 12살짜리 여자아이가 네네. 엄마하고 왔는데 옆에 이렇게 딱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아, 이 아이도 나를 사회복지사로 알겠구나 그래갖고 너 아저씨 알아? 그랬더니 네 알아요 그랬더니 아저씨 누군데? 가수잖아요 그러는 거야. 12살짜리가 와 성공했네. 성공했어. 되게 성공했어. 성공했어. 야 이제 가수야. 가수 전으로 알아. 네. 아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 그만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진우 씨는 어때요? 방송이 이제 나가고 네. 네.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돌아다니신 분인데 조금 갑자기 그게 안 쓰던 하루아침에 바뀌더라고요. 아, 네. 안 쓰던 선글라스를 끼고 왔어요, 오늘. 진짜 하루아침에 바뀌더라고요. 예. 네. 어때요? 사람들이 저는 반응이. 진짜 그 10년 동안 활동을 안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요, 솔직히. 네. 그래갖고
뭐 밑에 마트 가고 뭐 되게 편안한 복장으로 다니다가 네. 뭐 다 알아보니까 네, 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아 그동안 옷을 안 사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골프채만 샀나? 어떻게 하지? 아.